오늘 약사열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는 날이다 이렇게 경전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약사제일날 우리 불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날이 하늘에 해가 두 개 뜬 것 같아요. 논장에 보면은 말세가 될 때 이 사바세계가 사라지는데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떠서 일체 생명체들을 다 태우고 녹여서 없애버린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어. 딱 갈 데는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 그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셨거든. 거기가 바로 어딘고 하면은 아뉴다라 삼약삼 보리를 완성한 자리라고 했어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부처를 확인하면 된대요. 그럼 그렇게 확인한 분은 누구였느냐? 역대 모든 부처님이라, 성인이라. 마음을 깨닫고 나면은 그런 것이 그분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데요. 그 굉장한 말씀이라요. 죽음이 다가와도 죽지 않을래.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냥 죽을래. 그런 말이야.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경전에서는 무상살귀라고 했어요. 무상살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는 세월이라. 그래서 영원히 가지 아니하는 세월을 무상이라고 해요. 살귀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죽이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약사제일 법문 지난번에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약사경의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약사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다 못 드린 부분 그거 하고 저쪽에 보살님 저 원주실에 가면 오늘 법문할 내용 내가 원고를 써갖고 다 드리라고 했는데 예, 있습니까? 다, 나는 둘 필요 없고 난 요 있어. 다 드리세요. 이거 자료예요. 제가 법문할 때 드리는 거는 자료입니다.
자, 이 약사신앙이라고 하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토착화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국에서 반대했던 종교가 도교예요. 도교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교에서 반대하는 걸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에서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였어요. 우리 불교에서 하는 약사신앙이라고 하는 걸 도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교의 신앙하고 같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칠성신앙입니다. 우리가 칠성기도한다고 하면서 할 때 칠원성군, 칠원성군 하면서 증근하죠. 그 칠원성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전체를 보고 예언을 하는 중국의 종교 대표적인 것이 도교입니다. 그래서 그 도교에서는 도교의 수행자를 도사라고 하거든요. 도교라고 하는 도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도사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입고 있는 도사복의 등에는 태극무늬가 걸려 있습니다. 그 태극무늬는 바로 무엇이 태극에서부터 둘로 나누어졌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뜻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붉은 것은 우주의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푸른 것은 우주의 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벌어지기 전에는 근본 일태극이에요. 그것이 둘로 나눠지면서 음과 양의 표현으로 해가지고 붉은 부분은 양의 뜻이고 푸른 부분은 음의 뜻이라요. 그래서 도사들은 도교의 도사들은 도사 옷 등에 태극무늬가 걸려져 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약사경을 부처님께서 설법하게 되는 그 이유, 그 인연, 무엇 때문에 약사경을 설법을 했나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뒤편에 나가가지고 이 약사경이 도교의 신앙하고 결부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오늘 프린트 드린 그 뒷부분에는 자료를 전부 다 수록을 했습니다. 다는 못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약사제일이 있다면 다 못한 그 자료 근거를 또 조금 첨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약사경을 설법을 하게 된 그 원인, 인연이 어떻게 해서 약사경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1페이지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요 말은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부처님의 제자인 아란존자라고 하는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여쭈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꼭 이 말을 경을 결집할 때, 경을 편집할 때, 내가 법문한 이 경을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보존할 때 제일 앞에 이 말을 넣어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시면서 교화하시다가 부처님한테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분에게 법문을 해주시다가 어느 장소든지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법문을 하시다가 어디에 가서 이 약사경을 법문을 했는가 하면은 광엄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광엄성이 참 대단한 곳입니다. 이 광엄성의 원 한문으로 번역을 하니까 광엄성이고 인도말로 하면은 비아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아리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비아리는 인도말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문입니다. 비아리성에 그거 갔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법문하시러 오시니까 우리가 법문 듣자 해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장소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를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경지를 깨달은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거사님입니다. 그분을 유마거사라고 합니다. 유마거사가 법문하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거는 거사입니다. 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사락 하는 말하고 거사락 하는 말하고 두 가지를 혼용해 가서는데 정확하게 써야 될 말은 우리는 거사라고 해야 됩니다. 남자분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믿으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수계한 사람입니다. 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계를 받은 사람은 중국에서는 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다, 불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만 거사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똑같이 부처님 계를 받은 사람이면은 거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증명서가 나갑니다. 우리 신도증이라 하는 거 발부 받았죠.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신도증이라고 하는 뜻인데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거사증감이 나옵니다. 우리는 증이 두 개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신도증 가는 거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는 돈민증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사이는 주민등록증하고 안 바뀌었습니까? 그 증명서를 발부합니다. 그 증명서를 받은 그분은 중국의 어느 절에 가든지 간에 방세 안 내고 밥값 안 내고 3일은 자기 권리로서 머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딱 절에 가면은 그 증명서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 증명서가 있는 분은 수계받은 부처님 제자들이 거처하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집 옆에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집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처사락하는 분은 수계를 하지 아니한 분들이 남자분들이든지 여자분들이든지 오면은 그분들이 거처하는 것은 절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담을 사놨습니다. 담 밖에 거처하는 집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거처하게끔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처하는 분은 하룻밤 잘났고 하면은 방세, 집세 내야 돼, 방세. 또, 밥 먹으면은 밥 먹는 밥값 내야 돼. 엄청나게 다르죠?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사락과 하는 분은, 남자든 여자든 수계를, 계를 받은 분은, 스님들이 거처하는 담 안에, 부처님 법당 계신 거기에 거처를 해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래 보면은 절에 가면은 수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간만에 절에 왔다 하더라도 옷 그럴듯한 거 입고 그리고 또 차 또 삐까번쩍한 거 타고 그리고 또 부처님한테 불전 좀 놓겠다고 봉투 두둑하게 놓으면 그 사람은 나 상전 대접하듯이 안 합니까? 우리 법무사는 안 그래. 다른데 암자는 그런데 그래야만이 먹고 산대. 중국 스님들은 진짜 도도해요. 그거 관계 안 합니다. 일단 부처님 제다된 불을 우선적으로 절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가지고 주무시게 하고 3일은 권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하루 3끼 그리고 또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일하고 난 다음에 과일 나오면 과일, 떡, 과자 골고루 나눠줘요. 스님들하고 똑같이 나눠줘요. 아, 그거 하나만 해도 중국은 부처님 수계받은 제자라고 하면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각 사찰에 들어갈 때 신도증이 있으면은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죠. 외국 사람이 불자가 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내나 안 내나 난 잘 모르겠어. 중국은 우리 외국의 사람이라도 수계증만 가지고 가면 입장료 안 받아요. 달라요, 그거.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시며 교화하시다가 광음성 해견의 이혼의 비아리성입니다. 여기에서 유마가사를 위해가 부처님이 법문을 했는데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을 유마가사한테 법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약사경을 설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약사경을 설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한문으로 하면 광음성이고 인도말로 하면은 비아리성이라고 합니다. 비아리까지는 인도말이고 성 가는 건 한문 글자니까.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이 법문하신 경 이름이 바로 약사경이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르러 어디에서 아금수라고 하는 큰 나무 밑에 부처님이 설법할 수 있도록 법상을 차려놓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또 비구들도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있는데 그 모인 비구들은 8,000명이나 돼. 8,000명. 그 다음에 비구보다도 더 높은 경지를 깨달은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3만 6천 명이 모였다 하는 그 내용하고는 꼭 이런 내용을 넣으라고 부처님이 유언을 하신 경을 결집해가지고 앞에 넣을 때는 이 말을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도 여시야문 일시불 제4위구 기수급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 구하시니 요래 돼 있죠. 그것도 요 내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때그때 장소가 다르고 모인 대중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다릅니다. 꼭 그것을 밝혀 넣어라. 그래야만이 아라한 존자 너가 내 법문인 걸 다 들었기 때문에 내 법문을 후대로 전하기 위해서 책으로 편집하고 할 때 이 말을 넣지 않으면 아라한 존자 네 말이 된다. 네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께 이 법문을 들었다 하면은 이 법문을 한 사람은 부처님인 나이기 때문에 너의 말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딱 했습니다. 경전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전은 요거는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사롭게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 경에서 요 말 좀 따오고 저 말 좀 따오고 논장에서 이 말 따오고 저 말 따온 거 그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요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불설은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신문을 편집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육가원칙이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이 육가원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신문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기자들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섯 가지가 딱 갖춰져 있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은 그러면 여기 이름이 있는데 8천명 비구하고 3만 6천명 보살 마하사라고 이랬기 때문에 대표적인 보살 마하살만 밑에 부처님이 누구누구라고 나오게끔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거하고 마하살이 붙은 거하고 공부인 경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십지의 경지까지 못 올라온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살이라고 하고 마하살이라고 호칭이 붙은 사람은 십지의 경지까지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지의 경지가 오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경지 있느냐? 관세음보살님과 동일한 경지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신묘장구 대달안이라고 하는 법문을 청광왕 정주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법문을 듣는 순간에 그 경지를 깨달아서 깨달아 올라간 경지가 십지까지는 못 올라가고 십지 가까운데 팔지까지는 깨달아 버렸어. 그 이후에 더 보림을 해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더 정진을 해가지고 십지의 경지까지 올라온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 길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대표적으로 마하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하살이라고 호칭 붙은 대표적인 분을 갖다가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치장보살 대표적으로 네 분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마하살의 경지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만 있고 마하살이라고 하는 호칭이 없으면 낮은 경지입니다. 누구보다도 마하살보다도. 그래서 보살 하는 게 있고 보살 마하살 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름 중에서 누가 보살, 마하살 중에 대표적으로 문수사리보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자시보살 나오는 데 있는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자님 다음 생에. 그 다음에 선현보살, 대해보살, 명해보살, 산동보살, 변동보살, 지묘고봉보살, 불공초월보살, 미묘원보살, 상사유보살, 집금강보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보살이냐? 마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큰 보살이다, 대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보살들이 이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들으려고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나라의 국왕도 와가 법문 들으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신들도 있었고 바라문도 있었고 거사도 있었고 처사라고 안 하지 않아요. 거사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천룡팔부도 있었고 우리 불법을 옹호하는 모든 팔부 신장을 천룡팔부라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어떤 길을 가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위험한 처지에 당했을 때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끔 미리 보호를 해주는 분이 팔부신장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인비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비인이라고 하는 어떤 면으로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고 어떤 면으로 보니까 사람같이 안 생겼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요 말입니다. 경전에는 불남불려라고 율문에 나옵니다. 한 달을 치고 음력으로 좌로부터 보름까지는 남자가 돼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열여섯 날부터 검은날까지는 여자로 돼버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율문에 나와요. 그 사람은 스님 만들어주면 안 된다 요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좌로부터 보름까지는 남자 몸이 됐으니까 스스로 좀 누를 수가 있어. 그런 줄 알고 남자 속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16세부터 검날까지는 이게 여자가 돼버려. 기가 차겠죠? 옛날에는 행자 생활할 때 우리 범어사도 행자로 돌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저 집에 갔어. 재미나. 없는 게 아니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스님 될 때 신체 검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우리 스님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신체 검사 이거 합격돼야 돼요. 우리 비구비구니 스님들 전부 다 합격되기 때문에 비구비구니계를 받습니다. 이야, 요런 거 처음 듣죠? 너무 내가 쉽게 가르쳐 주는 거 아이가? 율문을 보면은 진짜로 우리 스님들이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중에게 공경에 둘러싸여을 법하셨다. 누가? 부처님께서 무엇은경을 이 약사경을 요 말입니다. 그리고 설법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 한결같이 선하고 좋은 말뿐이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뜻이 공교하고 뛰어나다 요 말입니다. 공교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문장의 뜻을 보니까 전문적으로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미묘하여 순이라고
더 깊이 깊이 들어가려고 해봤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씀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법문해 주시고 청정하고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보이고 너무나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데 보니까 청정하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몸 전체에서 오색광명이 나는 겁니다. 오색광명이 나는 그 원인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면서 선정에 들어가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두상 뒤에 이렇게 딱 보면 하나 둥그리한 거 뭐 붙여난 거 있죠? 그것이 광명의 뜻이고 탱화 있는데 부처님 몸 뒤에 보면 둥그리하게 이렇게 그려난 거 있죠? 이거는 후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미묘하고 원만하며 청정하고 깨끗한 범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범행이라고 하는 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습을 보이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시면서 법문 듣는 모든 대중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뻐했다 요 말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미묘한 수행과 원력을 갖추어서 대보리의 경지에 나아가게 하셨다. 마음을 깨닫게 했다. 아뇨다라 삼약삼보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에 또 있겠느냐? 그때 그 대중 중에서 아까 제일 먼저 문수사리보살이라고 했듯이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다음에 부처님 될 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아들이므로 부처님 법을 깨달을 다음의 부처님 될 분이므로 그래서 여기에서 문수사리 법왕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십지의 경지 이상 올랐기 때문에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붙습니다. 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말씀하셨다. 부처님 법문하는 그 삼매의 경지까지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지를 자기가 수용할 수 있었다. 이 말이다. 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힘을 아들 딸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오늘 내 대신 너가 여기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해라. 그러면은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아버지를 뵐라고 오는 아주 높은 분들도 아들 딸이 아버지 대신 하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을 받지 않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바빠 못 나가니까 대신 내가 할 일을 이 일만큼은 너가 내 대신 하라고 해가지고 외국 원수를 상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보내는 걸 특별히 보내는 사신이다 해가지고 특사라고 안 합니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문수보살은 전해받았어. 그래서 그 위실력을 받들어 말씀을 하셨다. 문수보살 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중을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약사경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부탁에 세존이시여 이랍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뭘 여쭙기 위해서 가가지고 말을 할 때는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버지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오늘 제가 뭐뭐 해야 되는데 어머니 저를 위해서 뭐뭐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지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간과 천상들이 법문을 듣기 위하여 모두 이미 지금 아금수락과는 나무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요 말입니다. 어제 부처님 세종께서는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월 동안 모든 부처님 세계를 보시어 알고 계십니다. 이제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고 석가모니 한 분 부처님을 넓히면은 모든 부처님이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몸은 하나지만 하나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의 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다 갖춰져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과 미래세의 업장 중생들을 위하여 업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수보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에 문수보살 당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질병, 근심, 슬픔, 괴로움, 정신적인 범민을 불쌍히 여기시어 더 말할 것도 많지만 하나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점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귀중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전해주느냐? 자비로 모든 약사 7부로의 명호와 약사 부처님은 7분이 있습니다. 7분이 있는데 그 7분 중에 근본 약사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근본 약사 부처님이 약사 유리광 열애불, 열애하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도 6분의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관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육관음 중에 근본 관세음보살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백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도교에서는 백이 관세음보살을 믿고 있습니다. 도교 사원에 가면은 관음전이라고 법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백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부전스님이고 그 법당 관리하고 그 법당에서 공부하고 하는 분은 꼭 불교에 와서 스님들을 추천받아가지고 스님들을 모셔놓고 그 법당 기도합니다. 내가 중국에 가고 마침 복이 있었는지 거기에 있었던 스님이 다른 곳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어제 갔는데 아직까지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나 묻길래 밥값 내나 물어봤어. 안 낸다? 방세 내나 안 낸다? 그러면은 나한테 보시 주나 도교의 도사들에게 주는 보시하고 동일하게 준다. 그런데 뭐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본 거는 한 달에 얼마 주나 안 물어봤어. 돈 바라고 온다 하면 안 되잖아. 일체를 갖다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도교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도교에서 하는 신앙의 내용을 갖다가 전부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참고하겠다고 해갖고 메모하고 복사하고 이래 나오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여기 자료라 지금. 아, 자 그러면서 약차 7부로의 명호 가르마 7번 이제 앞으로 이 약사범 약사제일 법문할 때 이제 한 번 나올 겁니다. 아, 7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의 서원 공덕 이 약사 7분의 부처님께서 서원은 어떤 서원이 있는지 그 서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내가 행동을 하면 나도 공덕을 받게 된다.
나오고, 그 다음에 국토의 장엄, 어떤 국토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가 하고, 선교 방편과 전문적으로 약사 부처님이 법문하신 내용, 차별되는 모습을 말씀하시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아실 거니까 우리는 약사 칠부를 칭견하지 못했으므로 약사 칠부의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법문을 해 주십시오. 고 하는 거라. 그래서 차별되는 모습을 말씀하시어 법문을 해 주시어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중생들 업장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보리에 이르러 물러나지 않음을 얻게 하소서. 나도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 같이 되도록 우리 모든 중생을 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죄를 모실 때 치장전에 가서 죄를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 모신 법당에 가서 죄를 모시고 그렇게 하죠. 중국은 그렇게 안 해요. 약사 칠부를 모신 법당에 가가지고 전도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제를 할 때 누가 전도제 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내는 날이 오늘부터 한다고 했으면은 오늘 아침 예불 딱 마치고부터 모든 대중들이 법당에서 예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웅전 법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사장삼을 입고 그 법당을 돕니다. 돕니다. 돌면서 오늘 천도제하고 제사 지내는 분을 영가를 위해가지고 염불을 하는데 염불을 하는 염불의 내용이 뭔가 하면 고래 돌면서 하는 걸 30분 동안 해요. 그래서 아침 예불이 빠르면은 1시간 동안 하고 길면은 2시간 합니다. 돌면서 약사열애불 합니다. 그래 중국 사람은 우리말 같이 약사열애불 안 하고 약사열애불을 중국말로 하면 야오시루라이 야오시루라이 야오시루라이. 방장스님은 제일 뒤에, 외국 스님으로서 내가 될 것이니까 제일 뒤에 내가 선데 내 뒤에 방장스님이 오면서 따라오면서 그걸 3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대중이 오늘 천도돼야 될 그 영가를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사 칠불이 원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을 전부 다 돌아가신 영가도 내가 그 영가의 업장을 소멸해 가지고 어디에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약사 부처님의 원입니다. 내가 가가지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그래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약사 부처님께 천도제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보았겠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세종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뭐라고? 많은 대중들을 말세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약사경을 법문해 돌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부처님께서는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대표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문수보살을 이제 찬탄을 하면서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문수살이여, 그대는 대비심으로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장 중생들의 온갖 질병, 그 다음에 근심,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괴로움, 정신적인 번민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중생 그들에게 안락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문수보살 너가 나에게 부처인 나에게 모든 부처님들의 명호 이름하고 모든 부처님들이 본래 세웠던 서원하고 서원 그걸 성취하고 난 다음에 받는 공덕과 그 부처님이 계셨던 국토의 장엄을 설하도록 네가 나한테 청을 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내가 거기에 대한 법문을 함마. 이것은 열애의 위실력으로 인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딱 부처님이 또 결론을 내립니다. 문수보살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대중을 위해 대신 이야기한다고 앞에 안 했습니까?
그걸 위실력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인정하는데, 내가 문수보살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도록 내가 문수보살에게 위실력의 힘을 주었다. 부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건 내용이 위실력으로 이래가. 열애의 위실력으로 인하여. 열애라고 하면은 스가모니 부처님도 들어가고, 일체 모든 부처님 다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요 말입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문수보살이 대신 문수보살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잘 생각해라. 문수보살이 질문한 것은 문수보살 지 생각이 아니고 나의 힘을 빌리가 한 말이니까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내가 지금 내 약사경을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법문을 하겠노라. 요렇게 해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약사경의 원문 본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약사경 설법의 인연이 어떻게 돼서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사경 법문을 부처님이 하게 된다. 그러면 약사 부처님은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의 서원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또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칠성신앙하고 동일하다는 건데, 밑에 칠성님께 명을 빈다고 하는 유래가, 우리가 명이 짧으면 칠성님한테 명 빈다고 그러죠. 또 명 빌 때나 칠성님한테 빌 때는 뭘 갖다 놔라겠습니까, 거기에? 예, 안 끊어지고 아주 튼튼한 실을 갖다가 많이 가면 실꼬리를 갖다 놔라 그랬습니다. 그 실꼬리에 실을 풀면은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그기네 명을 잊게 하는 내용을, 이거는 우리나라 토속으로 있는 게 중국 도교에 본래 있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그대로 오니까 아 이긴 갑다 하는데, 원칙은 도교의 신앙이 약사 신앙을 결부시켜가지고 도교에서 반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때 축법보와 마등 두 스님이 중국에서 불교를 홍파하기 위해서 했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근거가 있는데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북도 칠성과 남도 칠성과 북도 칠성이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는 곳에 담명을 타고난 소년이 가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 칠성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수명장수를 부탁하여 북도 칠성으로부터 수명장수를 연장받았다. 오래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근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도 칠성만 알지 본래 남도 칠성도 있는데, 남도 칠성은 보좌역을 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 북도 칠성같이 생명을 연장시키주는 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북도 칠성 가는 이유가 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근거 곧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칠원성군의 진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송할 때 진언을 이제 합니다. 하나만 있는 걸 아는데 아니고, 약사 부처님은 일곱 번인데 일곱 번 다 진언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교곡에 딱 기록이 되어가 있어요. 자, 거기는 탐낭성군, 그 다음에 거문성군, 녹존성군, 문곡성군, 염정성군, 무곡성군, 파군성군, 이래가지고 이 칠성에 대한 이름이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군이 있는데, 이 성군을 바로 일곱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야 7이 돼 갖고,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은 무엇을 하는고 하면은 칠성이라고 하는 일곱 별자리가 있는데, 일곱 별자리를 통과하고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원성군 칠성기도 할 때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이거 칠원성군했네. 이 사람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별자리 일곱 개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하는 신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담낭투성군신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밑에 나옵니다. 자, 그 진언하는 거는 그 뒤에 있으니까 그건 집에 가 읽어보고, 약사신앙과 칠성신앙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다르냐, 다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도교에서는 칠성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북두칠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목숨을 연장시키주는 거는 북두칠성이 하고 남도칠성은 보좌역을 하는 역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 인간의 기흉화복을 맡았다고 하며 요 말입니다. 칠성이 하며 이것이 칠성열애이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 했는가, 불교에서는 너거는 칠원성군이다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걸 칠성열애라고 한다. 열애 놓으니까 도교에서 아 그래? 아 불교 들어와가 중국에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는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칠성신앙은 불교의 약사열애신앙과 도교의 영부신앙, 영부신앙이 뭐 부적신앙입니다. 과 부적신앙에 의해 가지고 오는 것이 옥황상제라 말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제석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천체숭배사상, 천문학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불교의 토착신앙으로서 중국의 약사신앙이 뿌리 내리게 됐다. 그래 불교가 중국에서 퍼지게 됐다. 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칠원성군 가는 것 뒤에입니다. 북도칠성을 맡은 일곱 신이다. 아까 우리 신이라고 그랬죠? 요 신입니다. 그건 다 우리하고 이름 같고. 그 다음에 북도칠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별자리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북극에서 약 30도가 되는 곳에 밤에 밝은 빛을 바라면서 떠가 있는 그걸 북도 칠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1부터 제7까지 이렇게 쫙 했었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제7이고 뒤에 그 배치 형태가 국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기네, 국도는 국자하고 비슷하다. 요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그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 북도 칠성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예. 소변 보고 응하고 하는 데 가요. 그거 퍼는 바가지 있잖아. 예, 그거와 같다 해가지고 북도칠성은 똥바가지와 같다 이랬는데, 국자와 같다고 해야지 그래 나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로를 해가지고 국자 이래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두자는 말두자가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곡식될 때 하는 건 말두자가 아니고, 여기에는 요걸 국자 두자로 해야 돼. 두. 국자 두. 그래서 국자와 비슷하겠다. 그래서 국자와 같다고 이렇게 딱 그리갖고 요래 놨습니다. 참, 지어 스님이 고맙죠. 그런데 위에서 약사 칠불 서원하고, 약사 칠불의 서원이 여덟 가지의 서원, 네 가지의 서원, 열두 가지의 서원, 이것이 각각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할 길입니다. 그러면 칠성도 그래 위에 한 것 종합해가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그게 칠원성군 해가지고 한 것 그것도 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이 분들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 때 기도하느냐,
알겠네? 자손들이 복이 좀 많아야 되겠다 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하면은 선명칭 길상열에, 요거는 불교에서 칠성으로 나타내가 한 거 곡입니다. 거기에 기도하면은 자손이 많아지고 부자되고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된다, 요렇게 돼가 있어. 도교에 그래 놨습니다. 중국에, 한국에는 그거 없는데. 그런데 요 그거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 곧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기장을 갖다 얹어야 된다. 그런데 기장, 칠성에 기도한다 하면 기장 갖다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은 바로 알한 겁니다. 왜? 기장 알 수같이, 그거는 한 줌만 지더라도 그 개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개수만큼, 숫자만큼 지가 나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에 중국 신도들이 그 설명 듣고 호빡 안 빠질 신도가 하나도 없어. 신도 끄기 아주 좋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다 써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좁쌀을 넣고 해야 된다, 찹쌀을 넣고 해야 된다, 밀을 넣고 해야 된다, 참깨 넣고 해야 된다, 콩을 넣고 해야 된다, 팥을 넣고 해야 된다, 그런 요래가 종합적으로 위에 된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국 불교에서는 이거 합니다. 왜? 도교보다 신도가 많이 오라고. 그래야 불교 신도가 도교로 가가지고 그 가서 칠원성군 하면서 안 하고 약사열에 불감이 하게 된다, 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11시 54분입니다. 예, 오늘 요거 프린트 해갖고 자료를 해드린 거 오늘 모든 분들은 후회될 끼라. 자, 그럼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